뒷마당에 라쿤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.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여성이 전에 살았던 집주인에게 가끔씩 라쿤이 찾아올 거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.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으나 며칠 뒤 뒷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정말로 라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으며, 그날부터 여성은 라쿤에게 록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찾아올 때마다 맛있는 밥을 챙겨줬다고 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자 록시는 여성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귀여운 새끼들을 데려와 여성에게 소개시켜줬고, 여성은 록시가 수유 중인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줄은 몰랐다며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.